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을 찾고 있었죠. 네, 반갑습니다. 라이너라고 합니다. 길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길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상황. 여기까지 와서 되게 좋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어서 아마 여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좋았어. 집을 찾아보자. 여긴 아니야. 제가 집을 찾아드릴게요. 집을 찾는 방법 라이너만 따라하면 됩니다. 여기 내려가 볼까요? 여기 인가? 여기인 것 같은데. 저기가 안 갔던 곳. 여기 왔었지. 자,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기 근처인데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여기 근처고 여기는 우리가 안 갔던 곳이고. 오오오 예. 베이비 컴온 요. 덤벼. 얼마든지 얼마든지 싸워주겠어. 자, 여기 어딘가에 스포너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디일까요? 자갈 쪽이다. 여기를 말하는 건가? 여기? 오, 음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일자로 서 있는 자갈 쪽. 요길 말하는 건가? 일자로 서 있는 자갈. 여기 아닌데? 여러분, 일자로 서 있는 자갈 쪽. 일자로 서 있다. 일자? 일자로 서 있다, 자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 네, 여러분, 어딘가에 뭐가 있다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와, 신기한 곳이 많기도 하다. 짜잔 짠 짜잔. 오, 여기 다 있어. 여기서 우리가 오, 저긴 뭐지? 가고 싶은데 가다가 죽겠죠. 후아. 아, 그리고 체력이 좀 빠졌어요. 일자로 서 있는 자갈을 혹시 이건가? 일자로 서 있어 자갈이. 아, 여길 말하는 건가 보다. 오,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청자분께서 일자로 서 있는 자갈이 있고 이 근처에 무슨 스포너 같은 걸 봤다고 합니다. 여기란 얘긴데. 귀여운. 이런 닭을 타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아, 저 녀석을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죠. 는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기지 못하는 상대는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 나는 길을 만들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지. 잘 걸렸다! 별것도 아닌 녀석이었어. 자, 아무튼 일자로 된 자갈로 왔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메리, 우리 귀염둥이 메리, 메리야 어디 가니? 거긴 위험하단다. 자, 요 근처에 이끼 낀 게 있대요. 오, 어디를 말하는 걸까? 저건가? 여기를 가라는 건가? 여기로 가라는 건가? 여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인 듯 합니다. 여긴가 봐요. 여기 안 왔던, 에메랄드! 덤벼.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덤벼. 얼마, 뭐가 많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알겠어. 잠깐만. 자, 하나씩 오자. 그래, 그래. 잘했고. 얼른 죽고. 그래.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있대요. 어허. 집으로 가는 길? 나 집으로 가는 길 까먹은 지 옛날인데? 나 집이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와? 어디서 뭐가 많이 온다. 어? 어디서 뭐 돌아서 많이 와. 자, 집으로 가는 길 어딜까? 우리 집이 어딜까? 예, F3 잠깐 눌러볼게요. 19. 아래로 내려가는 게 우리 집이야. 내가 여기서 왔었나? 아닌데? 잠깐만요. 음악이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가지고. 네, 스포너가 어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 어디가 집인지를 이미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되게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기억이 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여기는 이걸 말하는 건가? 아닌데? 여기는 우리가 왔었던 곳인데요. 그죠? 우린 여길 왔었어요. 그죠? 폐가는 아닙니다. 폐가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근처인데, 그죠? 여기 근처인 건 분명합니다. 여기 어딘가에 집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못 터지지. 여긴가?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타임. 빠르게. 만들어. 6개면 돼. 가만히 있어봐. 얘들아. 어디서 이렇게 나오니? 일로와. 이 녀석들. 감히 둘이서? 둘이서 나를 때려? 둘이서? 여기로군. 아니야. 위험했어. 야, 위험하잖아. 못 막네.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긴 nothing이에요, nothing. 좋아요. 여긴 nothing이지만 아무튼 좋았어요. 일단 집을 찾아야 되잖아. 여기 어디가 집 어딘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어딘가가 집 어딘가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기 어딘가에 집으로 가는 어딘가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말이죠. 그래, 맞아. 일자로 된 바로 여기. 여기 어딘가에 집으로 가는 곳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나? 내가 여길 통과해서 왔나?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잠깐만요. 네, 스마트 무빙은 없습니다. 라이너 TV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스마트 무빙을 쓰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애드온을 전혀 안 쓰는 바닐라 상태. 네, 바닐라 상태로 하고 있죠. 여기가 집으로 가는 길? 여기 어딘가에 집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곳 같아. 여기는? 여기 이곳은? 아하. 아래? 왠지 본 곳 같기도 해. 응? 어두워. 아니구나. 난 또 틀렸어. 난 또 틀렸다고. 나는 또 틀렸어. 여기도 아니고. 좋아요. 어디서 이게 많이 나오니? 내가 이렇게 밝게 해놓고 다니는데? 처음. 신기한데? 좋았어. 여기도 아무것도 없군. 자, 일단은 스포너도 중요한데요. 일단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길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길을 아시는 분이 혹시 여기 어딘데 사실 여기가 분명해. 여기 어딘가에 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너무 넓어서 그렇지 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것 같기도 해. 청금석도 있고 뭔가 예사롭진 않아. 에메랄드! 좋았어 에메랄드.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 아니야. 어딘가에 집으로 가는 길이 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 분명해. 저긴가? 이건 마리골드 아닌데. 내가 표시해놨다. 여기는 막힌 길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표시거든요 이게. 일단 그쪽은 아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랬죠. 여긴가? 이곳은 설마 가나요? 집을 찾지 않네요. 찾고 싶어. 집을 나는 집을 찾고 싶다고.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집으로 가는 길이. 여기구나.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야. 와 세상에. 정말 너무 기쁩니다. 와,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함께 구독해주신 고마운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2만의 구독자 여러분. 2만명도 아니지 2만 1000명. 자, 감사합니다. 접니다 여러분.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드디어 제가 찾았습니다. 자, 좋아요. 자, 요 근처에 잠깐만요. 요 근처에 스포너가 나온답니다. 일단 길을 알았으니까요. 스포너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갈이 요 근처인데 요 근처 어딘가에서 스포너를 봤다는
시청자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스포너를 지나쳤다. 여기 어딘가에 있다. 스포너를 보았다 나는. 우리 시청자분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보았다. 여기 어딘가에서 스포너를 보았다. 찾다 보면 나올 것이다 스포너. 여긴 아니고요. 나는 보았다. 스포너를 보았다. 라이너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왼쪽을 주시하면 된다. 왼쪽을 봐라. 내려가는 길에서 왼쪽을 봐라. 왼쪽. 왼쪽? 왼쪽에? 왼쪽에? 허허. 이끼 낀 돌을 보았다. 스포너는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여기로 나가면 집을 갈 수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 네. 태세 변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태세 변환은 정말 빠르군요. 나는 보았다 스포너를 해서 아닐 수도 있다. 이 근처다 라고 하셨는데 왼쪽을 보아라. 왼쪽. 왼쪽. 배관? 제가 그런 좋은 스킬이 있으면 벌써 쓰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더 시간 끄는 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집으로 갈게요. 네, 다들 이상하다. 요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아무래도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는 함정 카드에 걸렸나 봅니다. 시청자들 나를 속였구나. 날 속였어. 저분들이 날 속였습니다. 여긴가? 여기?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라이너. 여기란 말인가? 분명히 여기에도 일자로 자갈이 된 곳이 있고 아 맞아요 거기에요 이럴지도 몰라요. 왼쪽을 보라 그랬어요. 왼쪽을 주시해.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짠 짜라란 짜라라란. 좋습니다. 집으로 가자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좀 다시 해야겠어요. 일단 집에 가야 돼. 일단 여러분 이번에 초학은 있었어요. 비록 말을 탈 순 없겠지만 안장은 없었지만 네 안장을 얻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번에 수학은 있었습니다. 무슨 수학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수학인지 아시겠죠? 책이란 책은 내가 다 갖고 왔거든. 야 신나네요. 책이란 책은 내가 다 들고 왔지. 아 여기 우리 호박 농장 자라지 않고 있고요. 나 뼈 있니? 뼈 있다. 조금 이따 뼈가루 갖고 와서 일부러 키워야지. 그래서 레오나르도 만들 거야. 레오나르도. 아 여기 당근도 많이 자랐고요. 굿. 좋아. 훌륭해. 빙고. 굿. 아 우리 쓰레기 버리는 곳 쓰레기 소각장 아주 잘 만들었고요. 좋아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애니멀 파라다이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우리 동물들 아우 아 우리 메리들도 잘 있고요. 돼지들도 많고요. 그죠? 돼지들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까먹었어. 돼지들 이름이 뭐였지? 피터였나? 아무튼 근데 우리 토마스 자 얘네들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줍니다. 돼지 앞에서 돼지고기 먹기. 근데 이쪽으로 온 양은 죽여. 두 번 다시 내 농작물을 노리지 마라. 두 번 다시 내 농작물을 노리지 마라. 내 녀석은 내 사탕수수를 노리고 있는 것인가. 안 됐지만 처단해야겠어. 니들 잘 알아도 내 농작물 쪽으로 오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고요. 자 음악 태세 변환 필요해. 빨리 해야 돼. 자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롤롤롤롤 빈 곳이 아 책 책은 제일 윗장에다가 어 좋아. 나 이제 책장 만들어서 부자 될 거야. 소 좀 잡아야겠구나. 어 다이아 했구나 내가 잘했어. 어 그 다음에 화약 좋고요. 에메랄드 좋고요. 좋고요. 뼈랑 기타 여러 가지는 일단 여기다가 넣자. 금강석 좀 녹일까요? 금강석 녹여야 되는데 안에 저거 좀 넣어놓을걸? 잠깐만 석탄이 좀 모자라네. 석탄이 좀 모자라네. 일단 쿼드코어부터 돌려야겠군요. 석탄이 좀 모자라니까 네. 쿼드코어 돌리고 조약돌 네,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죠. 오케이 됐어. 됐성 자 지금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황금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황금사가 네, 황금사가 나왔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라이너는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돌아다녔던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라이너는 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나. 그게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안장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겁니다. 안장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다녔던 건데 안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안장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네. 인챈트는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 말을 타고 싶었는데 네 그렇다면 아무튼 라이너의 모험은 아 말을 키워볼까요? 말을 키울까요? 말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일단 당근으로 그러면은 원래 이게 실제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말을 모르실 텐데 말은요 그렇습니다. 말은 실제로도 교배를 많이 합니다. 네 교배를 많이 한다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교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말은 이제 종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 종이다 무슨 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시소마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문의 어떤 혈통과 어디 가문의 어떤 혈통을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이렇게 얻어내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마치 마주가 된 것처럼 그죠? 마주죠. 아 근데 제가 말을 가지면 마주지. 마주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 말이 있으면 마주 아니야? 아 그러네. 말이 있는 사람이 마주네. 내가 마주란 말인가? 네, 마주. 그 여러분 여러분이 과천에 안 가보셨죠? 여러분은 아마 과천에 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과천에 안 가봤을 거예요. 그죠? 과천에 가면은 경마공원이라고 있어요.
과천에 가면 경마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경마 경기를 봅니다. 말이 뛰는 걸 보고서 구경하는 거예요. 네, 과천. 서울에서 조금 나오면 있는 게 과천입니다. 서울에서 살짝 남쪽으로 남쪽으로 나오면 있는 게 과천이에요. 네, 남쪽으로 좀 나오면은 있는 게 과천인데 거기에 보면은 경마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경마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스타디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스타디움에 아무나 못 들어가. 응? 그 스타디움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응. 아무나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느냐? 응. 그 스타디움인데 스타디움 1층, 2층은 1층, 2층은 아무나 들어가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층, 2층, 3층, 4층 이 경기장은 아무나 들어가는데 제일 위쪽에 VIP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VIP들을 위한 공간. 그 VIP들을 위한 공간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말을 가진 사람, 마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주만. 온리 마주. 그러니까 말을 가진다는 건 돈이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말은 한 마리가 엄청 비싸고 막 몇천만 원씩 하는 데다가 키우기도 어렵고 조련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이 많다는 거, 말이 있다는 거는 집에 말이 있다. 난 취미가 승마하고 뭐 저쪽에 나 목장 하나 갖고 있고 거기에 뭐 내 말도 몇 마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엄청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을 손에 넣고 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구마구 키우겠어요. 자,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고요. 전 또 밤을 싫어하잖아요. 들어가서 한숨 자겠습니다. 휙. 됐다. 가자.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 집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776에 97. 마이너스 97. 776에 마이너스 97.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76에 마이너스 97. 제가 길을 헤매지 않게 776에 마이너스 97. 네, 776에 마이너스 97입니다. 자, 쭉쭉 가볼까요? 네, 귀여운 메리들. 아, 쟤네 양 이름은 뭐였지? 양은 이름은 뭐였지? 양 이름이 뭐였더라? 로봇이었나? 로봇? 어딘가에 로봇이 있었네. 로봇. 토마스가 소 아니에요? 토마스가 소, 양의 로봇. 그 다음에 돼지가 피터 아닌가? 그리고 그런가요? 근데 나 어디 가고 있지? 예전에 어디 말이 있었는데? 말이 어디 있었는데? 제가 벌써 네 마리 봤는데요. 네 마리 봤는데 말 어디 있었지? 말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었어요. 네 마리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아, 소. 하하하. 가죽이다. 와, 가죽이네. 이건 소가 아니야. 이건 가죽이야. 가죽이야. 점프 공격하면 크리티컬이 나는구나. 대시 공격도 크리티컬. 이거는 털이네. 하하하하하. 털. 여기 어디 있었는데? 네, 칼 들고 쫓아가서 다 숨었나? 하! 어쭈? 피했어. 왜? 왜 피한 거니? 내가 무섭니?
좋아요. 와, 여기는 이쁘다. 왠지 바위들이 약간 느낌 있네요. 바위들이 느낌이 좀 있네. 괜찮네. 어, 다시 말들이 없어졌습니다. 어, 나의 귀여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의 헤드라인 뉴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저는 헤드라인 뉴스만을 찾아 헤맸는데, 우리 헤드라인 뉴스 보고 싶네요. 헤드라인 뉴스 어딨니 나의 헤드라인 뉴스. 보고 싶구나 헤드라인 뉴스. 그때 내가 헤드라인 뉴스를 직접 봤을 때가 그때 그 말이 다섯 살인가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쯤 은퇴했을 거예요. 그렇게 준만 아니었어. 헤드라인 뉴스한테 미안한데 그때 운이 좋아서 1등 한 거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어. 아무튼 기억이 납니다. 헤드라인 뉴스. 어,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탁 트인 곳이라면 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넌 털이야! 털! 털이라고. 어, 여기 어디야? 무섭구나. 좋아요. 장미꽃이 만발한 곳에서 저는 사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을 잡자. 양을 잡을 거야. 양 잡을 거야. 양 잡을 거야. 의미 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라이너. 말들이 사라졌어요. 어, 진짜 말들이 없어졌어. 어, 내가 지금 어, 잘못 잡았나? 방향을. 어, 이런. 점점 화가 나. 점점 화가 나. 화가 난다고. 당분간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한 1년 동안. 아, 통닭 먹고 싶다. 메리들한테 미안하지만 통닭 먹고 싶네요. 아, 치킨? 역시 여러분 치킨은 후라이드 아닙니까? 치킨은 제가 항상 저 뭐 간장치킨도 먹고 마늘치킨도 먹고 뭐 파닭도 먹고 뭐 이제 양념치킨 어 반반 무마니 뭐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역시 치킨은 후라이드가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네요. 반반인데 나 반반은 왜 그러냐면 이제 뭐 BBQ 같은 데서 시키면은 반반을 시켜도 소스를 줘요. 양념 소스를. 후라이드가 있는데 양념 소스가 있으면은 왠지 찍어 먹게 돼요. 그러다가 양념 통닭을 양념 치킨을 먹게 되면은 좀 물려. 약간 물려. 근데 후라이드에 그냥 소금 후추 해가지고 그냥 찍어서 그냥 한입 그냥 크게 베어 무는 게 그게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통닭은요 후라이드입니다. 양념을 좋아하다니. 양념은 애들 때나 좋아하는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미취학 아동이라면 어 뭐 양념을 좋아하는 걸 크게 나무라진 않겠습니다. 아직 그 미취학 아동은 그 나이 때면은 양념 통닭에 양념도 맵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양념 치킨 뭐 좋아할 만하죠. 하지만 역시 치킨은 후라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라이드에다가 소금 후추 해가지고 그냥 크. 어 이게 토끼잖아. 야 안녕 오랜만. 넌 뭐 좋아하니 이거? 이거? 이게 뭐야? 그럼 난 이거니? 이거? 어? 이건가? 아니네. 야 밀이냐? 당근 아니야 너? 토끼들 당근 좋아하는데? 너 당근 맞지? 그지? 아닌데? 아 따라오네. 당근 드니까 따라오네. 아 야 근데 따라오는 거 무섭잖아. 앞으로 오지 마라. 왜 무슨 곱둥이처럼 점프를 해. 깜짝 놀랐네. 토끼고기는 별로예요. 전 토끼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프랑스 가보셨어요? 프랑스에서 토끼고기 햄을 팔더군요. 그거 보고 두 번 다시 토끼고기네. 아 토끼는 진짜
여러분 콩팥 스테이크 먹어봤어요? 아 진짜 문화 충격이야 문화 충격. 콩팥 스테이크. 이야 콩팥 스테이크가 어떠냐면 콩팥이에요 진짜. 게다가 약간 레어한 콩팥이야. 콩팥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콩팥을 이렇게 나이프로 자르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터지면서 뽕 소리가 나요. 뽕 뽕. 근데 기분이 되게 이상해. 자르면 뽕 뽕 퐁 뽕 퐁. 조금 작은 애는 뽕, 좀 큰 애는 퐁 퐁. 네, 아 참. 프랑스. 프랑스는요 지하철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열어야 돼요. 정말 대단한 곳이죠?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 당황스러움을 압니까? 나 분명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옆에다가 뭐 물어볼 수도 없어. 왠지 거기서 영어 쓰면은 그때가 프랑스랑 미국이 사이 안 좋을 때라 왠지 좀 주변에 이런 미국 녀석 이럴까봐 영어 쓰기도 좀 그렇고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는데 문이 안 열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되게 이상한 거야.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그 역에 정차를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하철 문을 직접 열고 내리고 있어. 그래서 아 여긴 이런 나라구나. 다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프랑스 토끼고기 햄을 먹습니다. 빠빠빠. 이따 여기다 얘들아 나왔다. 일로와. 야 당근, 니가 좋아하는 당근이야. 어? 당근 얘들아 당근. 왜 밀? 두 Would you like milk? Carrot? It's carrot. It's carrot. Hello? 당근도 통하지 않았어요. 씨앗! 아 근데 얘네는 원래 각선상 먹는데? 씨앗도 안 먹힐 소리를. 누굽니까 씨앗주라는 사람? 씨앗도 안 먹힐 소리를. 네, 저 말들은 전부 다 미국 애들이에요, 여러분.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얘기해줘야 돼요. Hello? Any horse there? Any horse there? Oh, it's donkey. I found the headline news. 너네 혹시 헤드라인 뉴스라고 아니? 모르면 죽어! 죽으라고! 소를 잡겠어. 아 근데 어두워지고 있군. 빨리 가겠습니다 집으로. 흣! 하! 좋아요. 저쪽은 웬 모래성이 있어. 이런! 벌써 스켈레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까 말했죠 776에 마이너스 97. 776. 좋아. 이쪽 방향이군. 죽어라. 죽어. 너도. 하하. 당분간 고기 걱정 없겠어. 가죽 걱정 없겠어. 소는 얼마든지 죽여도 돼. 멸종을 시켜도 돼. 왜냐? 나에겐 애니멀 파라다이스가 있으니까. 동물들의 천국에서 동물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오직 사랑. 네, 저는 동물을 사랑해요. 살아간다 동물들아. 그러니 얼른 보내줄게. 얘네들도 마녀다. 얘네 뭐 던지는데. 노 컴온. 좋아. 덤비려면 얼마든지 덤벼. 나는 소로 파밍하고 돌아가겠다.
자, 일단은 집으로 가려면은 이쪽 방향이 맞는 듯하군요. 좋은 삐라니. 아, 이런 애들이랑은 무슨 뭐 전투의 음악 이런 거 틀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허약한 애들하고 내가 무슨 뭐 싸우기는 무슨 뭘 싸움이 있어. 그냥 잡는 거지 뭐. 어이구, 얼씨구. 당했다. 아, 잠깐만. 뭐 별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야 뭐. 감히 날 떨어뜨려? 네 놈들에게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날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거지. 내가 보여주마 진정한 공포를. 공포를 보여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포를 보여주겠다. 공포 공포를 보여주겠습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죽이겠습니다. 이미 다이아몬드 검을 든 시점에서 나의 상대는 없었어. 너무 허약한 놈들 투성이군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후! 아, 봤습니까 방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적같은 점프.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덤벼라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쏘지마. 뒤도 돌아보지 않는. 야, 거의 원피스의 흰수염 같은 모습이네요. 자, 집으로 돌아가기. 다 잡습니다. 먹는 건 빠르게 먹어주고 다이아몬드 검을 들고 집으로 빠르게 도망갑니다. 도망? 아니지, 집으로 전진하는 거죠. 집으로 진격하는 거죠. 어딨는가 나의 집. 여기 어딘데? 거의 다 왔건만.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저기 마녀가 있습니다. 제가 마녀를 잡아줄게요. 뭘 던진다! 회피! 아, 뭘 먹었구나. 이 녀석이 독을 사용하다니. 괜찮아, 기껏해야 독이야. 이래서 황금사과를 들고 다녀야 돼. 아, 우유 먹어야 되는데. 아, 맞아, 이럴 땐 우유인데. 내가 그걸 좀 깜빡했네. 우유 먹으면 낫거든요. 어, 독이 꽤 세네. 한 대라도 맞아 큰일 나는데? 어, 됐어요. 어, 살았어. 됐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해프닝이었을 뿐이에요. 네. 아, 앞으로 우유 들고 다녀야지. 마녀가 건방지게 독포션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마녀를 죽였으니까요. 이 정도면 된 거죠. 내가 이겼어. 죄송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군요. 우유를 어떻게 얻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제가 조금 이따 우유를 얻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돼지 좀 잡고요. 우유를 어떻게 얻는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가는 김에 한 마리! 좋았어. 아무튼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당근으로 말은 오지 않는다. 어? 어? 오, 저기 뭐야? 우리 집은 저긴데 저건 뭐야? 우와 저기 뭐지? 어? 원래? 뭐죠? 아, 용암 있나보다.
좋아요. 집으로 왔고요. 따당. 일단 집 근처에 있는 이 거미 놈들부터 먼저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죽어. 죽으라고. 덤벼 덤벼 덤벼. 얼마든지 얼마든지. 덤벼 덤벼 덤벼. 아, 너도 죽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싸움이었네요. 좋았어. 개선 장군처럼 들어왔습니다. 네, 고기를 많이 구했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하이라이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기 좀 다 집어넣겠습니다. 고기 되게 많다. 가죽 많고. 고기 꽤 있네. 또 이상한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일단은 양털도 많이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요렇게 하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양동이. 양동이를 들어요. 양동이를 딱 들고 어디로 가느냐? 토마스를 향해서 갑니다. 안녕 토마스. 토마스 거기 있니? 토마스에다 갖다 대면 우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같이 독포션에 걸렸을 때는 이 우유를 벌컥벌컥벌컥벌컥 마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독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라이너의 마인크래프트 교실. 왜 마크 교실이야? 라이너의 마인크래프트 라이너쇼 다음화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이너쇼를 통해서 좀 더 재밌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